무상보육으로 늘어난 어린이집이 출산율 저하로 줄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. 당장 다음 달 맞춤형 보육까지 시행되면 수입이 더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가정 어린이집. 올해 원아가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며 4개 반을 2개 반으로 줄였습니다. 또 다른 어린이집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. 막 아기 엄마들은 직장 다니시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당장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당장 뭐 애들이 있다가 이제 딴 데로 가야 되니까. 원아 부족으로 올 들어 문을 닫은 충북의 어린이집은 벌써 5군데. 73군데가 정원을 10명도 채우지 못했고 이 가운데 15군데는 원아 수가 5명도 안 됩니다. 다음 달부터 전업주부 가정의 보육 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수입이 더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 맞춤형 보육을 할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님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. 보육 시간이 줄게 될 부모들의 불만도 많습니다. 걱정이 많이 돼요. 아기가 처음 보는 선생님이랑 3시간, 2시간, 6시간만 있다가 또 떨어지고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. 도내 어린이집 단체들은 오는 목요일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